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6월 6일 오늘 토요일인데요. 조국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온몸 던져서 사나하신 분들 내지는 어쨌든 경의를 표합니다. 자, 먼저 전일 다우존스 3.15% 상승, 나스닥 2.06% 상승, 반도체 지수 2.57% 상승, 독일도 3.36% 상승으로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 자, 뉴스를 검색해봐도 고용 지표 개선 이런 내용만 나오는데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그리고 각국 정부들의 경기 부양책들 아주 고강도로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전 세계 시장 랠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양호하고요. 환율도 우리나라 1200원 초반까지도 강하게 내려오는 모습이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도 시행이 돼서 0.5% 정도로 내려온 상황. 주식시장에는 나쁠 게 지금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 먼저 잠깐 보자면요. 외국인도 그죠? 외국인도 좀 전에 코스닥에 1000억 들어와 줬고요. 이런 패턴들 많이 나옵니다. 기관은 4000억으로 코스피 잡아주고 선물도 2800개 강하게 사주는 그런 전일 강세 보였던 또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지수가 조금 흔들릴 것을 예상하고 인버스도 뭐 투입했습니다만 빠지는 초가다 들어올리니까 가만 들고 있었겠습니까? No. 다 던지고 나머지 현금 가지고 있던 것 전부 다 100% 풀베팅한 그런 상황이다. 풀베팅 했는데 미국 시장 날아가니까 월요일 나쁠 거 없겠죠.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요. 미스터 초이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 예약 상당히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종목 상담 먼저 좀 해보고요. 나머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올려놓으시면 제가 또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유틸렉스. 유틸렉스가 간단하게 전망을 제시할 테니까요. 질문하신 분들 메모 잘 하시고 추상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락 추세 돌려냈습니다.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 이루다가 이제 돌파 시도 넣은 상황이고 여기 밴드만 보면 이렇게 밴드 하단에 있던 것이 밴드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자 관건은요 저기 밴드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 목표치는 86,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다. 여기 위치했을 때보다 한 단계 레벨업 된 상태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힘을 응축하고 있으니까요. 71,000원, 74,000원권에서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겠으나 저기를 강하게 뛰어넘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한 4% 손실 보고 있으니까 20일 이탈한다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20일 이탈한다면 좋지 않은 모습이고 61,000원권 이탈하게 된다면 매우 안 좋은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시장 상황이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밑으로 강하게 깨지기보다는 위로 상단에 저항을 돌파 시도 넣는다면 적절히 잘 대응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록수님 어서 오시고 그 다음에 동국제강. 동국제강 와우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단 마이너스 폭이 크지 않는 걸 봐서는 언제 들어가는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차트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일 윗골이 달 때 일부 차익신 하셨어야 된다. 왜냐하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다가 윗골을 다는 거니까 일단 감내하실 수 있을 정도의 조정이긴 합니다만 일단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빠졌는지 23% 가다가 15% 밀리면 그죠? 이것은 청산을 조금 하셨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보여지고요. 추가로 전략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000원권 깨지면 상당히 강세 무너지는 상황이니까 7,000원 무너지면 저는 비중 축소하시라 그렇게 의견 드릴게요. 만약에 반등할 때 여기 고점 부인 7,600원권 돌파한다면 더 홀딩 가능하겠으나 과연 여기까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올라왔는데 한 번 더 치고 갈까 싶지 않습니다만 시장이 미쳐가지고 날아가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밑으로 추가로 음봉이 크게 떨어진다면 너무 고점 부위에 신규를 잡았든 어쨌든 지금 현재도 마이너스인 상황이니까 비중 축소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반대로 강하게 올라간다면 조금 더 홀딩 가능 7,600원의 돌파를 잘 챙겨보시라. 삼성중공업 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자, 이 지금 여기도 마이너스인 거 보니까 대체적으로 고점에 있는 부분 신규 매수를 해서 물린 거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측이 되는데요. 일단 단가가 현재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조선주가 현재 카타르발 수주 소식도 있고요. 모잠비크, 러시아의 추가 수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랠리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급하게 던지지는 마시라. 이것은 조선주는 한번 들고 와볼 만하다. 그리고 추가 상승 넣을 때 8,000원권 여기를 한 번 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좀 왔다 갔다 조금 숨고르기 양상 넣지 않을까. 왜냐하면 급등했기 때문에 닥터킹 여기서 사서 30% 가까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들어갔다면 꼭대기에서 매수 포인트가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6,500원권 여기 무너뜨리면 좋지 않다. 반드시 6,500원권을 지지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빠르게 제가 예약받은 예약받은 종목 상담부터 빠르게 하고 나머지 여러분들하고 더 이야기해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88% 하락. 야, 그러니까 이게 다들 매수 단가가 높은 거 보니까 뒤늦게 뉴스를 봤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뒤늦게 들어간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삼행제 셀트리온이 강하게 지금 랠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 상단 96,000원 여기가 볼린저밴드 상단이라서 지금 올라가도 안으로 들어오고 올라가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볼린저 밴드의 특성이 뭔가 하면요 이렇게 확장되면 수축하면 확장되거든요. 저는 밑으로 꼬꾸라지기보다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일단 그렇게 예측합니다. 다만 10만원권에 저항을 3번 정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 번 더 트라이 했을 때 트라이 덕화 트라이 했을 때 한 번 더 트라이 했을 때 10만원권을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다.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먼저 분석을 말씀을 드리자면 대체적으로 꼭대기에 많이 들어가 있다. 매수 포인트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20일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잘 지켜보십시오. 시장 상황 양호하니까 20일 밑으로 하회만 하지 않는다면 계속 추가로 상승 가능 충분히 있으니까 홀딩 하시라.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LG화학. 자, LG화학 플러스 나고 있고요. 일단 양호합니다. 누가 뭐래도 2차전지의 대장은 LG화학입니다. 여기 앞전 고점 여기 앞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도 나왔고 여기 전고점 라인도 돌파하니까 양호입니다. 자,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잠깐만요. 자, 44만원권까지도 한 번에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추라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양호입니다. 자, 5일선 이탈하는 음봉 나오기 전까지 계속 홀딩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4만 2천원에 고점 돌파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랠리할 가능성 좀 높습니다. 주도주거든요. 2차전지 닥터케이는 포스코케미칼을 들어가했습니다만 LG화학이 먼저 치고 갑니다. 포스코케미칼은 딱 여기 있는 정도 위치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포스코케미칼을 지금 많이 실었지 않습니까? 여기 35% 실었거든요. 왜? LG화학처럼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따라가거든요. 이러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LG 이노텍도 그래요. 저기 상단 돌파하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상단 돌파하니까 올라가고요. 삼성전기와 같은 종목군들도 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 먼저 2차전지에서 치고 가니까요. 충분히 주도주이니까 들고 가시면 되겠다. 그 다음 두산 인프라코어. 자, 최근에 두산 그룹은 여러가지 이슈가 좀 있죠. 이것도 조금 손실입니다. 일단 강하게 상승하고 밀렸는데 추가 반등 시도 나왔으니까 일단 양호.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6,100원권인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더 홀딩 가능합니다. 더 홀딩 가능하고 직전 고점인 7,000원 돌파 여부 체크하십시오. 7,000원 인근에서 좀 흔들린다면 일부 청산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 3% 손실이니까요. 500원 정도 올라갈 갭이 있죠. 여기 상단까지 간다면 플러스 되니까 여기 상단에서 밀린다 싶으면 차익 실현하시기를 일부라도 권유드리겠습니다. 헬릭스미스. 자, 헬릭스미스 이것도 약간 손실인데요. 일단 지지부진하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하락했던 부분 돌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 양호.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20일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이후에 3일 정도 슬슬슬 옆으로 횡보.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추가 상승한다면 83,000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83,000원 메모 잘 하십시오. 강하게 양봉을 세운다면 83,000원권까지도 갈 수 있고 만약에 처진다 해도 20일권은 지킬 가능성이 있는데 20일까지 밀려버리면 폭이 너무 하락폭이 큰데요. 그렇게 되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위로 강하게 돌파 여기 3일 정도의 행복권을 돌파하는지 여부 보시고 8만 이상부터는 조금 차익 실현해 나가면서 컨트롤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유한양행 이거 많이 손실 입고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보면 뉴스에서 나올 때 따라가고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 들었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손실폭이 좀 있는데요. 자, 급등 이후에 그냥 꼬꾸라지고 옆으로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락한다면 한 단계 더 처질 수 있으니까 5만원 이탈한다면 손절하시길 권유드리고요. 5만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보유해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모양이 좀 웃겨요. 강에 갔다 그들 꼬꾸라지고 옆으로 그냥 계속 깁니다. 그죠? 그래서 반등 넣을 때 얼마나 강하게 반등 넣으냐가 추후 중요한 상황이니까 밑으로 푹 꺼지면 처지면 손절하시길 권유드릴게요. 체시스. 죄송합니다. 자, 체시스 일단 플러스 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엄청난 저항대를 이제 돌파하려는 강한 상승 어저께 시연됐습니다. 양호하고요. 돌파한다면 이제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래량도 그 이전보다는 조금 섰습니다. 너무 가벼운 종목이니까요. 강하게 위로 치고 가는지 여부 체크해보시고 강하게 치고 간다면 2760원권까지 앞전에 갖다 밀렸던 자리까지는 한번 도전할 수 있으니까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로 더 홀딩할 것인지 아니면 적절히 차익 실현해 나갈 것인지 참고로
상승의 강도에 따라서 본인 매매를 위에서 강하게 돌파한 다음에 더 홀딩 위에서 이렇게 음봉 윗골이 조금 처지면 차익 실현해 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밑으로 강하게 밀리지 않는다면 더 홀딩 의견입니다. 마지막 두산솔루스. 자, 두산솔루스 상당히 여러가지 이슈 있는데요. 일단 20일권에서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수익 나고 있는데요. 본인 단가 훼손 절대로 허용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요, 20일 지지하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양봉을 말아 올렸고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고 44,000원권 여기까지도 한번 강하게 돌파 시도 논다면 44,000원권 정도를 일단 첫 번째 목표치를 잡으시고요. 여기서 밀려 내려온다면 차익 실현 일부 해 나가시길 권유드리고 올 20일선 이탈한다면 추세 무너지기 때문에 끊고 나오시길 권유드립니다. 누구 종목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녹방을 올려놓을 테니까 계속 돌려보시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메모를 해놓으십시오. 지지와 저항이 요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석을 해보니까 손실 규모가 한 종목은 상장 폐지가 됐는지 차트에 놓지도 않던데요. 그걸 빼면 본인 포트폴리오에 대비해서 손실이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 마음을 새롭게 잡으시고 아닌 종목은 끊어버리시고요. 나머지 제시한 종목들 차근차근 같이 따라가시면 되겠다. 그렇게 한번 방송 본인 종목만 한번 방송 끊고 나중에 녹방 돌려보시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 100%를 채우고 가니까 월요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자,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